문법을 한 바퀴 중학교 때까지로 해서 중3 때까지로 해서 학교 기준으로 문법을 한 바퀴 돈 거고, 그다음에 저랑은 뭐두 번, 경우에 따라서는 세번 같은 내용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보면 이게 이제 뭔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파트에서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대충 좀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제목이 있으면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일단은 뭐할줄 아느냐입니다. 전체적으로 끊어읽기 할줄 아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 6가지 질문을 던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what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이 뭐 기초적으로 얘기하면 얘도 what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to go there, 이것도 명사적 문법이면 거뭐될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going there도 될수 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뭐 that he is kind, 이런 것도 될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do you know if he will come or not? 뭐 if 어쩌고 저쩌고, 이거 whether로 바꿔 쓸수 있는 거, 인지 아니라는 거, 이것도 what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it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렇게 쭉 하면 지금 이제 이걸 보고는 명사라 그러죠. 그냥 얘를 보고는 to 부정사라 그러죠. to 부정사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to go there 하고 going there 가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됐을 때 공통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을 보고 구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얘들을 보고 뭐라,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 to go there 나 going there 를 보고는 앞에 조금 더 쓰죠. 뭐라고 그러냐, 명사 완만 길어봤자 it이다.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다 지금 하면, 단어도 문장의 구성 요소고 구도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뭐라고 합니까? 절이라 그러죠. 절. 절도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 과에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파트에서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 이건 하나의 요령인데요. 알겠습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문제가 어법상 틀린 거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뭐다 읽어보는 게 맞지만, 그쵸? 요게 포함되어 있는 거, 이거 문제 좀 길긴 하네. 요렇게 살펴보고 1이 맞는지 틀린지 보겠죠? 아, 그 문제 무지하게 기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러면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거 찾는데 시간 다 걸리겠다.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문제 다 하네, 뭐. 그니까 근데 뭐 이렇게 다안 봐도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the ability 이렇게 해야 되겠죠? The ability to think about why things,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죠. To think about why things work and what may be causing problems when events. 아이고. Do not go as expected. 왔다. 아이고, 끝났다. 됐습니까? 이 문장의 주관단 버전은 it seems like 한 거야. 됐습니까? It seems like an obvious aspect of the way we think.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얘는 일단 맞네요. 됐습니까? 뭐 어떻게 맞는지 우리 증명해 봅시다. 자, 얘가 왜 맞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살펴보면 얘가 맞다는 게 증명돼요. 자, 하나의 의미의 토막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묶습니다. When events do not go as expected. 됐습니까? 자,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엄마야, 얘는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자, 어떤 일이 뭐 되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다는데 when 붙었으니까 이거는 시간의 부사절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뭐 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왜 맞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전에 얘기한 것 중에서 니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다, 동사의 형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이겠어. 그럼 그걸 가지고 1, 2, 3, 4, 5를 분석해보면 얘도 동사의 형태 물어본 거고, 얘도 동사의 형태 물어본 거고, 얘도 동사의 형태를 물어본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볼까? 얘는 수의 일치를 물어본 거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시 아니고 도즈에다 밑줄 쳐놨어. 왜 도즈가 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고 그게 증명이 안 된다면 얘가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고 이게 뭘 묻는다는 거.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 어떤 문법 문제를 보고 이 문법 주소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세 밑줄 꺼놓잖아요. 그럼 대세 밑줄 꺼놓으면 뭐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거냐? 이게 8가지 대 중에 지금 이제 맞는 거 틀린 거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8가지 대 중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앞만 봐도 8가지 대에 해당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얘 말고 딴거 써야 되는데 왜 얘가 있냐? 대는 이제 문제가 좀 많아. 여러 가지 낼 수가 있어. 그리고 뭐 계속적 용법이 이게 틀림없이 이게 요 앞에 뭐 쉼표도 막 있고 이래가지고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인데 여기 대수 뭐 틀렸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묻는 거예요. 대를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낼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쭉 보여요. 그럼 얘가 왜 맞냐 하면요, 이 부분을 의미 전달이 머리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기대되었던 대로 진행되어 가지 않을 때란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왜 맞냐 하면은 여기에 얘랑 얘의 관계인 거야. 이벤트가 익스펙트를 합니까? 익스펙트를 당합니까? 익스펙트를 당하잖아. 해석이 여러 가지 일들이 기대되었던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의 형태가 수동적 관계이기 때문에 맞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 해석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작동이 되고, 그리고 또 무엇이 조동사 진행, 그러니까 유발시키는지 문제를. 그러니까 왜 여러 가지 일들이 작동이 되고 또 무엇이 여러 가지 골칫거리들을 유발시키는지를 생각할 능력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일이 뭐잘안 돼가 일이 잘안 돼가는데 왜 잘못돼요? 왜내 생각대로 안 돼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일이 기대했던 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 이런 능력이 obvious의 뜻은 명백한입니다. 명백한 seem like 뭐뭐인 듯 보인다. 그래서 뭐인 듯 보인다. 명백한 측면 어떤 능력이라고 해도 되겠고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거 뭐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is interesting that this ability to think about why things happen is가 왜 나왔을까? 뭐 이런 것도 주목하면 되겠죠. One of the key abilities that separates human abilities from those of just about every other animal on the planet.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냐? 재밌대. 뻔해 이거 가주어 진주어야. 됐습니까? 재밌다 해놓고 됐 나왔잖아. 됐습니까? 뭐가 재밌는지 이게 뭐 대신 올 리가 없어. 그럼 이게 진주어면 진주어 진짜 주어야. 그래서 이제 진짜 주어 뭐가 재밌는지 이제부터 파악해야 되니까 뭐가 재밌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뭐가 재밌는데. 여기서 끝나버렸네. 그쵸? 안만 길어봤자 이시지. 얘랑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야. 이즈가 왜 있는지.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하는 건 왜냐하면은 얘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나왔지. 그렇죠? 주격 관계 대명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 왜 맞을까? 이거잖아. 앞만 길어봤자 단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 쓰고 안 쓰고 가지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가 하는 얘기는 뭐냐? 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능력. 됐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할 능력이 핵심적 능력 중 하나란 말이야. 핵심적 능력 중 하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를 파악할 능력이 핵심적 능력 중 하나래요. 핵심적 능력은 능력이다. 어떤 구분할 수 있는
뭐를? 자, separate A from B입니다. separate A from B. separate A from B 하면 A와 B를 구분하답니다. 뭐를 구분하는? 인간의 능력과 그것들. 됐습니까? 인간의 능력과 그것들을 구분할 능력이 돼요. 뭐의?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다른 동물들의 능력. 인간의 능력과 동물의 능력을 구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능력 중에 하나다.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야를 파악할 능력이 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다른 동물에게 이런 능력이 없어. 됐습니까? 뭐 갑자기 뭐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 그러면 인간은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다음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다른 동물들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그러면 도즈가 맞냐 틀렸냐 하면 이건 지칭찾기야. 지칭찾기. 내가 얘기하는 도즈가 뭐 대신 왔습니까? abilities 대신 온 거야. abilities. 그럼 abilities는 복수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separate A from B인데 여기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했고 여기는 누구의 능력?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다른 다른 그냥 평범한 동물들의 능력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능력 중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적인 능력 중에 하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지금까지 보면 뭐 선생님은 이런 내용의 그림 별로 많이 만들어. 인간은 특별해. 뭐 이런 그림 거죠. 됐습니까? 우린 특별한 존재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king why allows people to create explanation. 뭐 이거는 뭐 간단하게 볼 건데요. 뭐 이게 동명사 주어고요. 이게 동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전체 구조는 allow a to do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왜라고 질문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준다. 누가 뭐 하는 것을 사람들이 설명을 만들어내는 거라니까. 왜라고 묻는 게 사람들이 뭐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왜라고 물으니까 explanation, answer야, answer 의미적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answer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자 사실 이렇게 3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네가 엄청나게 바쁘다면 됐습니까? 이렇게 보면 돼. 이거 끊어 읽기 되게 쉽거든. 이렇게 했죠. 그쵸? 이렇게 하죠. 그쵸? 이렇게 했죠. 그러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있는데 자 무조건 야 이거 딱 보고 아 문법 뭐네?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니까 동사 원형이면 무조건 맞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 하나 있지. 그게 뭐냐 하면 얘가 이걸 하는지 당하는지도 따져야 되지. 됐습니까? 그럼 애플이 for 하는 걸 합니까? 당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for의 형태는 뭐 또는 뭐 for 또는 falling 이라는 거 5형식의 지각동사 그 문법이야. 얘도 맞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뭐 아이작 뉴턴이 뭐 그냥 본 건 아니래. 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만 본 건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이벤트란 말이야. 이벤트 어떤 사건이야. 그걸 보고 인간이 뭐라고 한 거야? 아이작 뉴턴이 왜 떨어진 거야 한 거야. 왜 떨어진 거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 해낸 거야? 거기에 합당한 explanation을 만들어냈고 그게 중력을 발견한 과정이 됐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대신 여기서 끊으면 안 되네. 아 뭐 끊을 수도 있겠네. 근데 이 여러 가지 대 중에서 이건 이 대시다. 그치? 뒤에 뭐 문장 같은 거 아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사용했어. 뭘 사용하냐면 저러한 관찰을. 됐습니까? 저러한 관찰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저러한 관찰은 얘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관찰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뭐뭐 하기 위하여야. 뭐뭐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해서 그가 왜 사과가 떨어졌는지를 알아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러한 관찰력어 observation인데 인간 이게 observation이 누구만 갖고 있는 key ability 중에 하나다. 요렇게 연결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냥 그 바라보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observation의 뜻이 관찰하는데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보고 왜 그럴까라고 묻는 게 observation 속에 들어 이 어휘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관찰력을 사용했다. 그가 왜 사과가 떨어지는지를 알아내기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럼 얘 맞는지 이제 보러 가자. Your car mechanic doesn't just observe that your car is not working. 됐습니까? 그러면 너의 이제 그 기술, 뭐 자동차 고치는 사람이겠지. 그냥 뭐 하는 건 아니다. 그냥 뭐 observe만 하는 게 아니다. 뭐를 observe만 하는 거 아니다. 네 차가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을 겉만 드는 대시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 이게 바로 맞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어.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맞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얘가 no, say 같은 동사인지를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무슨 절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냐서 that절. 와,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는 건 가질 수 want 같은 건 이게 안 돼. want는 that절을 목적으로 못 가진 동사야. 근데 뭐 거의 맞을 것 같아. 얘도. 왜냐면 뭐 완벽한 문장 왔고 뭐 여기에 그가 관찰했다라는 것을 했으니까 맞을 수 있고 생략도 가능한 그 대시고요. 자, 이번에는 얘가 car mechanic 대신 왔죠. figures out why it is not working. using knowledge about why it usually does work properly. 그래서 그 기술공이 알아낸다. 간접이면 뭐, 왜 그것이 작동하고 있지 않는지를 알아낸대. 왜 작동하는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알아낸대요. 자, 이거는 이제 뭡니까? 뭐뭐 하면서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니까 이 형태. 뭐 하면서 지식을, 뭐에 대한 지식. 왜 자동차가 적합하게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이용함으로써.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뭐를 알아낸다. 정상적인 작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knowledge를 이용해서 왜 작동을 하지 않는지의 원인을 찾아낸다. 됐습니까? 이게 observation이라는 얘기야, 여기서 얘기했던. 그 다음에 anyone who has spent time with a 5-year-old boy knowing that children this age can test the limits of your patience by trying to get explanations for why everything works as it doe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쭉 봤는데 뭐 그렇습니다. 관계사고요. 그래서 뭐 했던 사람 보냈던 사람이죠. 시간을 보냈던 사람. 누구랑 보냈던 사람? 5살짜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5살짜리. 그러니까 얘가 틀려버렸네. 됐습니까? 오케이. 끊어 읽으면 이렇게 쭉쭉쭉 되거든요. 뭐, 이 정도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를 수 있고. 자, 이게 지금 왜 얘가 틀렸냐면요.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노즈가. 그럼 이게 왜 노즈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인 거야. 그렇습니까? 일단 뭔 얘기 하길래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뭐야, 뭐그 5살짜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어떤 사람이라도 알고 있어요라고 얘기한 거야. 누구라도 알수 있습니다. 압니다. 뭐를 알냐? 여기가 뭐 겉만 드는 대신 거야. 노 뒤에 있는 대시니까. 뭐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이 나이대의 아이들이 뭐할수 있다? 한계를 시험해 볼수 있대. 뭐의 한계? 네 인내심의 한계를. 뭐 함으로써 설명을 막 줘. 대답을 해주세요라고 막 애쓰면서 애씀으로써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거 왜 이런 거야? 계속 물어봐 걔들이. 됐습니까? 막 5살짜리도 막 궁금한 너무 많아. 계속 물어. 그래서 막 뭐야 막 짜증나. 막 인내심의 한계를. 뭐에, 그러니까 뭐 설명, 대답은 대답은 뭐에 대한 why everything works, 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무에서 사과가 왜 떨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의 형태가 쭉 이제 끊어야겠 또 해서 봤더니 이거 얘가 이 형태면 이 문장에 동사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지금 관계사절이니까 형용사밖에 안 하는 거고,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여기에 old with a 5 year old boy or girl 이런 게 생략해 버린 거야 지금. 됐습니까? 아, child 하면 되겠네. a 5 year old child 이런 게 생략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so expected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는다고 했죠. 이게 뭐하라는 얘기냐면은, 여기 이 부분의 해석이 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기대되었던 대로 진행되어 발생되어 뭐 되어 가지 않을 때잖아.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as they are가 생각된 거야. 이 they가 the event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어떤 사건이 기대하겠어? 기대되겠어? 그러니까 입장바뀌는 어떤지 써야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ose가 대신하는 명사 아까 쉽게 찾아봤죠. abilities. 그러니까 인간 separate A from B에서 A와 B를 구분하던데, 근데 A 자리에 인간의 능력이 왔어. 뒤에는 동물의 능력이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they, 뭐 abilities 복수니까 그렇구나. 그 다음에 문장에 수로 동사로 쓰였는지 목적격 보호로 쓰였는지. 뭐야 잠깐만, 뭐라는 거 이거 수로 동사. 아 이거 뭐 이거 문장의 구조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지 오형식. 그 다음에 혹시 what이 올 자리인지 아닌지를 찾아본다. 자뭐 이거 그 얘기 했어요. 뭐 이거 여기에 what이 올라 그러면 요렇게 쳐다보고 여기에 it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다라고 하고 암만 찔러봤자 it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지금은 대시 맞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주어에 호응하는 수로 동사를 찾는다는 건데, 이렇게 긴 문장을 내놓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꾸며주고 이거 안만,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암만 길어봤자 할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He knows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He knowing일 수가 없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뭔 얘기 하는 거냐. 이제 문장은 누가 다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누가 다로 이루어지며 서술본은 수로 동사로 시작한다. 뭐 이게 뭐 비동사일 수도 있고 조동사일 수도 있고 뭐 일반 동사일 수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현재 완료 시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설명 되게 어려운 말로 돼 있는데 누가 다로 이루어지며 뭐 그다음에 뭐 이게 수로 동사라고 돼 있는데 뭐세 가지 종류 네 가지 종류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to 부정사구 동명사구 명사 아까 얘기했던 그거지. to go랑 going there랑 뭐 that 어쩌고저쩌고가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다. 이 여기 지금 이제 목적어 빼놓지. 목적어도 당연히 돼. 됐습니까? it이 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동사 중에서 이제 그거 뭐 want는 누구처럼 알잖아.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want는 누구처럼 뭐 enjoy는 누구처럼 뭐 like는 누구처럼. 됐습니까? 이거 파악해두라고 내가 맨날 얘기했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형식 문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 목적격, 동사의 원형이나 분사가 쓰인, 동사의 원형이나 뭐 분사 중에서도 특히 PP형이 써야 되는 거.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나무가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뭐 apple is falling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fall이나 falling이 되는 거고. 뭐 the tree가 있고 뭐 I가 so 했다. 뭐, the tree. 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plant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니? 알맞은 거 고르세요. 그러면, 이 plant의 뜻이 명사로서 식물이지만 동사로서 심다잖아. 그렇죠? 그러면 tree가 plant를 하겠니? plant를 당하겠니? 그러면 이게 plant나 planting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planted가 돼야 되겠지, 이번에는. 됐습니까? 이런 거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expect의 뜻이 뭐고 기대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기대하다는 거 event니까 as they are expected 생략됐다는 얘기 하고 있죠. 기대되었던 대로 일어날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되었던 것처럼 되지 않을 때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도즈는 뭐 ability 맞고 뭐쭉 나오고요. for 뭐 제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되게 빨리 할 거야. 학교 선생님도 엄청 빨리 지나가 버릴 거야. 선생들의 목표는 뭐냐면 니들한테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변형 문제를 내는 게 목표거든.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시험 중간기말고사 때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변형 문제로 해서 내. 근데 그러면 이제 니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뭐 물론 실수라고 볼 수도 있고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여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저 뒤에만 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데들 있죠?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을 이걸 문제를 살짝 바꿔갖고 소수형 문제로 많이 냅니다. 이런 데 있는 것들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이 막 시간 없다고 막 빨리빨리 지나가다가 뭐 어떤 문제 되게 막 여기에 있는 문제인데 막 되게 자세하게 뭐쟤왜 저래 막 자세하게 설명해. 그럼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내가 너랑 같이 니네 학교에 수업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 니가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 아까 누가다입니다. 누가다. 그럼 끊어 있게 해봐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생님들은 일반적인 교재는 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누가다를 뭉쳐버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is generous contribution to help the homeless. 뭐 해석이 집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의 아주 관대한 어떤 공헌, contribution이, 헌신이, 뭐 devotion 비슷한 거. 뭐 아무 개념도 is니까 is making. All of us make a 어떤이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누가다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on engaging and convincing strategy vision. 그래서 뭐 어떤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뭔가 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비전이 뭐 목표라고 해도 되겠죠. 목표 아방기로부터 이시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다. 엄청난 동기부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뭐 engage 이런 거, convince 뭐 convince 설득하다, engage 야야 이리 와 같이 하자 뭐 이런 거, 야 이리 와 같이 해 engage 이런 느낌. 오케이, strategic vision. 그래서 뭐 누가 문장은 뭐 누가다가 들어 있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술부는 뭐뭐다 부분 이제 전후로 주어부와 서술부가 난다. 그래서 the winner of a marathon, among it about he or she is William Kimporon from Kenya. 케냐 출신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has 얘는 has 아래 추가하면 raised 전후로 주어부와 서술부가 갈린다.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 해서 누가 다 있네요. 그래서 the huge growth in the understanding of civilization이 raised 됐다. 그래서 엄청난 성장이야. 뭐의 문명에 대한 이해의 엄청난 성장. 됐습니까? Civilization에 대한 이해의 엄청난 성장. 어떤, 뭐, 그, 고고학자들이 공언했겠지. 고고학자들이, 오, 옛날 이, 뭐, 황하 문명이 어땠어요? 막 연구해갖고, 막, 지식이 쌓여갔겠지. 그렇지? 그런 것이 문명에 대한 이해의 엄청난 성장이. 됐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증가시켰단 말이지. The awareness of other important roles of trade.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인지라고 해요. awareness. 알게 됨. 인지하고 있어. 알아. 이런 거. 뭐의 다른 중요한 역할. 뭐의 역할? 무역의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문명에 대해서 막 이해가 높아지니까 뭐의 뭐를 알게 됐다. 무역이라는 행위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어졌다. 됐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civilization 문명이 얼마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많이 알게 됐다. 이런 취지의 문장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하나 이상의 절로 이루어지는 문장. 제목은 이런데 이거 이 제목의 또 다른 버전은 뭐냐면 하나 이상의 절이란 말은 재설명 버전으로 바꾸면 이게 두번 나온단 말이잖아. 다짜 하나 떼버리고 딴거 붙이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또 다른 문법 제목은 뭐냐? 접속사인 거지, 접속사. 하나 더 있어. 관계사.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 이상의 절로 줄여진 문장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버전의 문법은 접속사나 관계사여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the rule state. state가 말하답니다. 말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규칙, 그러니까 규칙이 말하다면 규칙에 쓰여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 규칙이 쓰여 있다. 규칙들에 쓰여 있다. 뭐라고 돼? Only the goalkeeper can handle the ball이라 는 것이고, 뭐, 겉 만드는데 목적어니까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왜 외가 하나 이상의 절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냐면, 더 룰스가 주어고, 스테이트가 세이하고 같은 뜻이에요. 동사죠. 주어 동사 한번 나왔는데 또 주어랑 동사가 한번더 나오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명사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I prefer to work with clients who have an opinion.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더 좋아한다. 뭐 고객들과 일하는 거, 고객들은 고객들인데 의견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어떤 의견이 있는 고객들과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주어 동사 있고, 선생님 여기 주어는 없고 여기 동사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얘가 관계 대 명사잖아. 그러니까 접속사와 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니까 이게 주어 동사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격이니까 뭐 이거 복수고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I want to know. 나 알고 싶다. 주어 동사 있고 또 주어 동사 있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각각 예를 보고는 각각 종류별로 해놨네. 하나는 명사절, 하나는 형용사절, 하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니까 부사절 이러면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을 보고 접속사라 했고 예를 보고는 관계사라고 했죠. 관계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을 거고요. 거의 이건 조금 뭐 정식 양복 입은 버전으로 설명했으면 저는 뭐 추리닝 입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내가 풀어주는 것보다 네가 풀어보는 게 훨씬 나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이상하게 자세히 설명한다 싶으면 서술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뭔가 틀린 걸 한번 조내봐라,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미리 풀어보는 게. 자, one afternoon as I wandered around the shops near my hotel, I saw a poor gypsy woman sitting on the sidewalk outside the subway station. She looked tired and lonely. And her eyes were fixed firmly on the ground. 자, 선생님, 요런데 형광펜 칠해봤어요. 됐습니까? 자, 이런 것도 할 때, 우리가, 니들이, 어떤 애들은 보면 막, 이거, 이 문제를 그대로 막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안 돼. 됐습니까? 우리 변형 문제 풀 거잖아, 학교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손댈 만한 데를 이렇게, 아, 이거 내가 어디서,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 많이 봤어.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표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좀 이따 물어보겠죠. 그럼 이제 성비리가 아주 또랑또랑한 목소리와 큰 목소리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ly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d형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겠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a young toddler. toddler는 베이비하고 같은 어휘입니다. 비슷한 어휘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를 쓰는 애들이 이제 애들이 자라는 단계를 그냥 뭉뚱그리면 베이비인데 거기에 뭐 인펀트 단계도 있고 토들러 단계도 있어서 베이비를 조금 세분화시킨 어휘 중에 하나예요. Played at her feet merrily, not knowing her mother's sadness. Then, a young woman who walked at a nearby tourist shop, coming out of the shop, holding some food, she went over to the gypsy woman, smiled at the child, and handed her the food. It was a heartwarming moment. That day, I learned a lesson in human kindness. 자, 뭐 애들은 셋 중에 뭔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더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씩 아주 유치한 문제로 이 자리에 이게 맞니? 이게 맞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방황하다라는 뜻을 봐야 돼. 이거 궁금해했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뭐 어느 날 오후에 뭐또 보니까 뭐 뒤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사실 문장은 요렇게 한 문장입니다. 지금 이제 접속사를 사용해서 문장 두 개를 붙여놓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절로 이 앞에 설명하면 이게 바로 뭐다? 두 개의 절이 있는 거고 하나는 부사절이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고 종속절이라고 배웠고, 왜냐하면 접속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짜 떨어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을 바꾸면 종속절, 그 다음에 얘는 주절이라고 합니다. 자, 또 보니까 뭐 여기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이런 뜻이겠죠. when으로 바꿨었어요. 뭐뭐 했을 때 했다, 봤다 이러고 있는 거죠. 오늘 오후에 내가 뭐 나의 호텔 근처에 있는 뭐 가게 주변 뭐 아이쇼핑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있었을 때 내가 poor CC woman은 woman인데 뭐 하고 있는 보도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지하철역 밖에 있는 인도 위에 앉아 있는 가난한 집시 여자 한 명을 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장소 배경이라든지 뭐 누구를 봤는지 등장인물 같은 것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맞는 거고요. 됐습니까? CA doing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게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앉아 있는 여자를 봤죠. 그 다음에 집시 워먼 대신 왔음을 파악하시고요. She looked tired and lonely, and her eyes were fixed firmly on the ground. 그러니까 집시 여자가 뭐 이건 뭐 당연히 맞는 거죠. Tired, 피곤하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거 2형식 할때 썼어요. 그다음에 lonely의 뜻이 뭐니까 외로운이라는 형용사니까 이 자리에 있을 권리가 있죠. Look 뒤에 어떤 시 됐습니까? 뭐 다른 형태, loneliness 뭐 이딴 형태는 안될 거고요. 그녀는 피곤하고 외로워 보였으며. 그 다음에 이제 픽스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초딩도 아니니까 됐습니까? 픽스를 고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정시키다도 됩니다. 고정시키다. 그러면 왜이 형태가 맞냐면 이 문장이 엔드부터 시작해서 이 문장의 뜻이 그녀의 눈이 땅 위에 아주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녀의 눈이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뭔가를 향해서 아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땅에 있는 뭔가를 빤히 보고 있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가 픽스를 한게 아니고 픽스 당했으니까 ED형 맞고 폼리가 맞는 형태는 어찌 고정되어 있는 단단히 고정되니까 폼이 아니고 폼리 형용사 부사냐 해서 부사 쓰는 게 맞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young toddler played at her feet merrily, not knowing her mother's sadness.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her mother's sadness가 뭘 보고 판단한 거냐? 뭐 이제 뭐 땅바닥에 길거리에 앉아있고 She looked tired and lonel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 문장 읽었으면 이제 그녀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장소가 얘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알수 있죠. 간난쟁이. 됐습니까? 뭐 베이비가 단계가 몇 가지 있다 했는데 인펀트는 걷지 못하는 단계일 때 인펀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걷기 시작하면 토들러라 그럽니다. 아장아장 걷기 때문에.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애가 놀고 있었죠. 그녀의 발치에서 어찌 여기 애를 꾸며주니까 부사형 즐겁게.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맞는 이유 이 형태가 맞는 이유는 이게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모른 채로란 뜻이죠.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노예 동사의 형태 많이 얘기하죠.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모른 채로. 그러니까 모른 채. 무엇을 모른 채? 엄마의 슬픔을 모른 채 발치해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 애는 마냥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단 말이죠. 엄마는 막 되게 우울하고 슬퍼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는 뒤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쭉 한번 봤더니 대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그 순간이겠죠. 그때 뭐그 다음에도 아니고 그렇다면도 아니고 그 순간. 오케이. 여자가 한명더 나옵니다. 같은 집시 워먼이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동일한 성을 동일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동일한 성을 가진 여러 명이 나오면 이거 가지고 지칭찾기라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여자 한 명이 더 등장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4번이 틀렸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 Then she came out of the shop이잖아.
됐습니까? Then she came out of the shot. 됐습니까? 그 순간 여자죠. 젊은 여자. 됐습니까? 여자는 여잔데 뭐 했던 근처에 관광객 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물건 파는 가게 했죠. 관광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여자가 가게에서 나왔다. 됐습니까? 다짜 써야 되는데 다짜 못 쓰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얘는 왜 이 꼬라지예요? 얘가 이 꼬라지인 이유는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나왔죠? Not knowing하고 똑같은 이유죠. 분사구문 뭐뭐 한 채로 holding some food 음식을 좀 들고서 동시동작 음식 들고 나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came으로 형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she went over to the gypsy woman. 그러니까 여기에 she가 가리키는 건 이제 가게 근처 가게에서 나온 여자죠. gypsy woman에게 went over to 뭐 갔단 얘기고. 그럼 선생님 이번엔 smiled가 왜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 이번엔 접속사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녀가 했고 했고 그리고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동사들은 형태가 went고 smiled고 hande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ming도 came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갖고 그 다음에 뭐 아이한테 미소 짓고 그리고 뭐 그 자기가 홀딩하고 있던 푸드를 핸디드오버를 건네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슬 보고는 비인칭 주어라고 하죠. 해석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것은 어떤 순간이었다? 가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얘가 ing가 돼야 되는 건 얘가 분사로서 모먼트를 꾸며주죠. 그쵸? 그러면 그 순간이 가슴 따뜻하게 만들어. 그 순간이 가슴을 따뜻하게 느껴. 가슴 따뜻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저 앞에서 expected가 ed였던 이유랑 정반대로 얘는 ing형이 돼야 되겠죠. hot, warmed 하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가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진 순간이었다. 그날 이런 일이 있었던 날 I learned a lesson in human kindness. 내가 뭐 교훈을 얻었는데 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친절함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게 됐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어와 보어라는 얘기를 보자마자 얘는 이제 뭐 할 거냐 이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형식.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아까 전에 뭐 하라 그랬어 했을 때 네가 얘기했는 건 두 가지 있잖아. 그쵸? 그 중에 이제 뭐 동사 불완전하며 불완전하면 뭐 필요하다는 얘기라 했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목적어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자동사 목적어 필요하면 차동사죠. 불완전 자동사인데 뭐 여기에 이제 먼저 주어로 쓰이는 구어절 보호로 쓰이는 구어절 뭐 이걸 합치면 이 형식인데 얘는 뭐 이건 주어로 쓰이는 것만 설명하니까 이 형식에 국한되지 않을 거고 요 부분이 이제 이 형식에 대한 얘기를 요 부분은 이 형식밖에 못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거 어쨌든 이 형식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는 비동사라고 늘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비동사의 뜻을 요만큼 바꾸려고 뭐 점점 되어간다 할 때 뭐 get, become, turn, grow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어때 보인다 할 때 look 했고 요즘 look 대신에 많이 나오는 게 뭐 seem 어떤 또 seem like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 쭉 모아놓고 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참 뭐 keep the money 이럴 때는 이거는 타동사지만 keep calm 이렇게 쓰이면 또 이건 이 형식 동사가 되는 거죠. keep calm 뭐 해라? 침착해라. keep calm은 be calm 하고 같은 뜻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하나 늘 착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뭐 keep 같은 동사가 자 keep 야 애들한테 막 물어봐 야 keep이 자동사야 타동사야 완전 멍청한 질문이야. 그 질문은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걸 보여줘야 돼. keep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떤 동사가 날 때부터 자동사 날 때부터 타동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자, 이 문장은 3형식 문장이네요. 딱 봐도. 됐습니까? 오케이. 혼자 여행하는 게 의미한다. 목적어죠. 됐습니까? That you can enjoy freedom while traveling. 네가 여행하는 동안 뭐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자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이제 일단 뭐냐?
이제 주어로 쓰이는 게뭐이 부분 쭉 하면서 내가 제일 많이 할 말은 안만 길어봤자 할 거야. 안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뭐 안만 길어봤자. 그게 의미해. 근데 it을 만든 방법이 to니까 to 부정사가 주어 할수 있겠, it 됐으니까 주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어이구야. 문장이 끊을 데가 하나도 없네. 됐습니까? 뭐. 됐습니까? 그래서 뭐 living your life trying to meet someone else's expectations is a difficult way to live.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여기에 meet의 뜻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졸업할 때 됐어. meet의 뜻을 만나다 라는 뜻에서 졸업할 때 됐어. 무슨 뜻도 있다?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 만족시키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어이긴 한데 뭐요 안에서 좀 분석해 보면 얘는 또 분사 구문인 거야. 분사 구문. 면서. 그러니까 얘도 ing고 얘도 ing인데 얘는 동명사인 거고 얘는 분사인 거야. 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s 면서 너의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뭐 하기에 어떤 방법이다? 살기 힘든 방법이다. 아따 힘들게도 사네. 뭐 어쨌든 한번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a difficult way to live? 한번 길어봤자 is인데 동명사 갖고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얘기 쭉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중1 때 배웠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세에 대한 얘기고요. 목적어 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관계대명사 와시죠. 관계대명사 전부 다 형용사인데 얘만 명사들이었고 요거와 요거랑 비교해서 됐을 자인지 왔을 자인지 되게 많이 물어본다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요 뒤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명사 들어갈 자리 없고 얘는 둘러보면 명사 들어갈 자리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whether는 뭐 if랑 같이 얘기했던 거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인지 아닌지 요거는 같이 배웠어. 요거. 뭐라면 어떤 제목으로 배웠냐면 간접 의문문. 그녀가 여기에 올 것인지 아닌지라는 거 그거 됐습니까? 어쨌든 다 암만 길어봐도 다 it 되는 것들이에요. That we hold the power to influence our circumstances is a very 여기에 뭐 그것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어기 때문에. 근데 원어민이 이렇게 놔두진 않겠죠. 가주어 it으로 교체하고 얘를 뒤로 이렇게 빼놓겠죠. It is a very reassuring thought. 매우 설득력 있게 마음을 뭐 reassuring입니다. 참 reassuring. 다시 한번더 확인시켜주는 생각이다. We hold the power to 우리들의 뭐 확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있고요. 한번더 이게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요렇게 지우고 동사 찾아서 요렇게 지우고 나면 여기에 it 들어갈 자리가 있죠. 그래서 불완전하고 그래서 여기 됐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그의 어떤 여기에 캐릭터는 성격이란 뜻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뭐 문자, 등장인물 이런 거, 뭐 특징, 성격. 내가 그에 대해 가장 마음에 드는 그의 아주 활발한 성격이다. 캐릭터다. Whether such information exists, 뭐 하다? 존재하다입니다. 존재하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 정보가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they have survived so long. 어떻게 걔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생존 현재 완료니까 계속해 왔는지 계속적으로 해왔는지가 그것은 미스테리야. 얘는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 관계되면서 와시고 위에 예로 든 거는 겉만 드는 데시고 골고루 나와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인트 2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거뭐 일단 보호될 수 있는 건 이거랑 이거였죠. 어떤 그러니까 보호로 될수 있는 건 일단 기본 재료는 뭐랑 뭐다? 명사랑 형용사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명사랑 형용사인데 근데 이제 명사 만드는 방법 아까 위에서 봤잖아. 되게 많다. 얘들이 다또 보호로 올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형용사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인 이런 형용사도 보호가 될수 있겠지만 뭐 동사에 ing 붙인 형태라든지 동사에 ed형이라든지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것들도 보호가 될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the basic task to is to establish a sense of competence and initiative.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competence 하면은 뭐야? Competence 하면 뭐냐? 능력인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니시에이티브는 뭔가 이제 딱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거. 여기는 뭐 자기 주도적이라고 했네요. 자기 주도적인 일을 막 그래 이제 해야 되겠어. 초기화 시키는 거, 일을 탁 시작하려고 하는 거, 이니셔티브. 뭐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라는 얘기, 투두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what James likes best about 뭐 일부러 요런 거한거 같아요. 이제 주어 부분을 관계대명사 안 눌렀습니다. 그래서 뭐 제임스가 그의 직업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여기에다 in 넣을 자리 있으니까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오면 뭐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그 다음에 동명사도 뭐 것이니까 된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The truth of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한 진실은 뭐 겉만 드는 됐었네요. 이번에는 구 하더니 이제 절 등장하기 시작하죠. 오케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direct involvement of citizens 뭐냐 그게 뭐야 그게 아, 위, 아, 두 개구나. 이거구나.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 뭐, 그것이 가능하게 했다. 그니까, 것이었다네요. 뭐 가능하게 했던 것이었다. 그거였다. 그것이 그거였다네요. 그것이 그거였다. 그거 뭐, 참여, 뭐, 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었다. 그 다음에 뭐 요게 이제 대시 아닌 것도 증명할 때 요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is을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시 아니고 what이 와야 된다는 거. 뭐 똑같은 얘기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여기에 뜻은 뭐 The question is whether he will accept defeat quietly. 이게 패배란 뜻입니다. 패배. 그래서 뭐 궁금한 점은 그가 조용히 패배를 뭐할 건지 말 건지 인정할 건지 말 건지가 궁금한 점이다. 이게 뭐 인지 아닌지 뭐 직접 뭐다 없다. 그럼 will he accept defeat quietly? 그가 조용히 패배를 인정할까? 받아들일까? 뭐 이런 거 되겠고요. 간접 의문이고요. 뭐 계속해서 간접 의문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된 거 하나 보여준 거고, 이번에 의문사가 있는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된 거. 문제는 어디에서 우리가 적합한 후보자, 됐습니까? 뭐, suitable은 비슷한 단어들 많이 나와요. 뭐, proper라든지, right라든지 이런 것들.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적절한 캔디데이트 후보자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적합한 후보자들을 찾을 수 있는가? 라는 거 그거다. 그다음에 리딩 포인트.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 이제 주어 동사 뭐 이런 거 배웠잖아. 보어도 배웠고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 오케이. 그래서 if you ask someone to name three sports most likely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적절하게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most likely 뭐 얘는 왜냐 얘는 뭐냐 이런 거 얘기했죠. Most likely he or she will be able to answer with ease. 이런 거 주목하겠죠? After all, nearly everyone has an idea about what types of activities are regarded가 왜 꼬라지지? As sports and which가 여기 왜 있지? Not 됐습니까? 자. 보면 뭐냐 이거 대동사로서 얘가 적절한가를 묻는 거야. 그리고 생략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할 줄 아는 생략 됐습니까? 대동사 또는 생략.
그러니까 문제 딱 생긴 거 보고 아 이거 주소가 이 문법 주소가 어디네 라는 것도 이제 슬슬 생각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most of think we know what sports are 그러니까 however 자 however는 늘 얘기하죠. 이제부터 얘 주제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주제 아니었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됐습니까? 어순 같은 거 배열해서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However, the line, 왜 꼬라지지? 뭐야? The line drawn between examples of sports, leisure, and play. 둘 중 뭐냐? 이거 암만 길어봤자지. 됐습니까? 암만 길어봤자. Is not always clear. 뭐 얘기했지, 뭐. 됐습니까? In fact, 둘 중 뭐냐 동사에 계속해서 보니까 다 ABC 결국 다 동사 형태네 크게 보면 됐습니까? In fact 뭐 definition that establishes 뭐 일단 뭐 요것도 마찬가지 뭐 얘라면 왜 얘냐 얘라면 왜 얘냐라는 거 할 거고요. That은 왜 여기 있지? Establishes clear and clean parameters around what types of activities should be included and excluded is relatively difficult to do. 그러니까 자 그래서 ask하는 이제 중학교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ask a to do니까 요구하다 요청하다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얘 생긴 거하고 얘 생긴 거 연결하면 이건 가정법이야 조건문이야 조건문이죠. 그러니까 만약 네가 누군가에게 세 가지 스포츠 이름을 말하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렇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일이죠. 조건문. 그 다음에 most likely 주어 동사 하면 뭐뭐 누가 뭐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이제 고등학교 읽기에서 이 단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어떤 추측 같은 거 할 때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위디지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걸로 바꿔 쓸 수 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인다는 거. 어찌 대답할 수 있을 거다.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거다. 됐습니까? 자, 스포츠 세계 1만 해봐. 축구, 배구, 농구. 이렇게 잘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니까 되게 평범한 말로 시작하고 있어. 어, 뭐 당연하지. 난 어, 뭐 당연히 그렇지. 어, 나도 되네. 하는 걸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분위기가 이러니까. 됐습니까? 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걸 굳이 어떤 영어 지문 길게 해갖고 읽게 만들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all, last after all, nearly everyone has an idea about what types of activities are regarded as sports and which 어쩌고저쩌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what은 뭐하는 놈이겠니? 의문사죠. 관계사 아닙니다. 됐습니까? 해석이 일단 돼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얘 뭐겠니? 관계사니 의문사니 묻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문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결국 됐습니까? 거의죠. almost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단수 취급했죠. 얘 형태도 중요하죠. 결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이거 이렇게 했는데 안다란 얘기죠. knows. 그러니까 어, 안다. 결국 거의 모든 사람 알고 있어. 뭐에 대해서 알고 있어? 어떤 종류의 활동이 자 얘는 왜 꼬라지냐면 regard가 여기다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에 얘랑 붙여갖고 수동태를 해갖고 어떤 종류의 활동이 여겨지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빈이가 알아둬야 될게 be regarded as라는 이런 표현이야. 뭐 수동태로서 뭐뭐로 여겨지다라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겠어? 당연히 얘겠지. 됐습니까? 왜냐면 이건 생략이죠. 생략.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뭐 결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 어떤 종류의 활동이 스포츠로 여겨지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거 was하고 의미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느 여기 생략된 거쭉다 하면 which types of activities are not regarded as sports.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활동은 스포츠로 여겨지고 어떤 활동은 스포츠로 여겨지지 않는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스포츠 세계 얘기해봐. 그랬더니 똥싸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당연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뭐야, 뭐 쓸데없이 이런 것까지 뭐하러 글로 썼어 할 만한 얘기 계속 합니다. Most of us think, 대시 생략됐다는 표시죠. That we know what sports are.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뭐, 이거 안 써도 될 말을 또쓴 거예요. 이거 똑같, 앞에 쓰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이 생각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의문사입니다. 무엇이 스포츠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됐습니까? 자, 이거 딱 보세요. 이거 해놓고 요 뒤에 how 해보기 딱 좋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뒤에는 안 읽어도 뭔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있어. 자, 여기서 뭐라 하냐. 우리도 대부분은 우리가 뭐가 스포츠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자, 이게 스포츠일까? 이 뒤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추측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어. 이게 스포츠일까? 아닐까? 뭐할 만한 것들, 헷갈릴 만한 것들, 이런 질문, 그런 내용상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등부에서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나, the line drawn between example of sports, leisure and play. 그래서 이거 둘 중에 뭐겠어? 아까 참 얘기했네.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되냐? 얘가 요렇게 시작해서, 요렇게 된 거기 때문이죠. 그럼 주어는? 낸 거죠. It is not always clear. 그 선이 항상 명확한 건 아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그 선이 항상 명확한 건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왜 꼬라지냐? 이게 그리다인데, 그리다 또는 뭐 당기다 이런 뜻인데, 라인이 드로우를 했겠어. 당했겠죠. 됐습니까? 그어진, 이 말이죠. 그어진. 뭐 사이에? 그쵸? 스포츠와 레저와 놀이. 요뭐 다양한 이런 거죠. 얘들 사이에 했으니까 뭐 스포츠와 레저와 놀이 사이에 그어진 선이 항상 명확한 건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인택트 하고 있죠. 인택트. 사실은 디바이드는 이제 뭔가 이제 뭐 디바이드의 의미는 이런 거야. 뭐 성빈이가 뭐 해왔어. 선생님 제가 이거 했는데 맞는지 틀린지 한번 봐주세요. 이런 거. 내가 하는 행위가 디바이드. 그니까 뭐한번더 검토해 보는 거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뭐냐 일단 한번 쭉 해볼까? 대시 이 that 뒤에 establishes 왔겠지, 그렇죠? 아니 왔겠지가 왔지. 그러면 얘는 거의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게 동사네, 동사니까 이게 명사의 복수형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할 거고. 뭐,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됐네. 가만있어 봐. 아니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됐네. 됐습니까? 다 때려치우고, 아, 선생님, 뭔 소리인지 너무 복잡해요. 여기 한번 볼까? 이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을 좀 이제 쪼개면서 쉽게 해석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쭉 봤는데 동사인 것들을 쭉 해갖고 한번 해석해봐. 됐습니까? 그러면 문장이 쉬워질 수가 있어. 자, 요 부분 해석하면 이 앞에는 그러면 다 지금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it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it을 해버리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하기 힘들다라고 한 거야. 그건 상대적으로 하기 힘들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문장을 잘 앞뒤 내용을 잘 봤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하기 힘들다란 말이 어울리면 얘는 답은 얘란 말인 거지. 그럼 한번 볼까? 나머지 애들 얘를 이제 동사로 가정을 하고 얘를 해가지고 맞는지 증명하는 과정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검토하는 거래. 됐습니까? 뭐를 검토하는 거? 정의 단어 뜻. 됐습니까? 단어 뜻을 검토하는 거. 뜻은 뜻인데 뭐 하는 이게 establish가 뭐 설립하다, 세우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뭐
딱 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정하는. 그러니까 정하는 정의야. 뜻을 정하는. 무엇을 정하는? Clear and clean parameters. 뭐 parameter 하면 뭐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을 parameter라고 그래. 요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하는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명확한이라고 하면 되겠어. clear and clean. 명확한 다양한 뜻들을 딱 정해주는 정의. 파라미터는 파라미터인데 또 파라미터 꾸며주고 있어. Around what type, what around what types of should be.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사이에 어떤 종류의 활동이 포함되어야만 하고 배제되어야만 할지를 뭐 이거 뭐 간단하게 하면, 그러니까 어떤 건 스포츠다, 어떤 건 스포츠가 아니다. 여기를 의역하면 그런 거야. 얘는 여기도 스포츠에 인클루드 시켜야 돼. 얘는 스포츠 아니야. 익스클루드 시켜야 돼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 어떤 명확한 의미를 정해 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이게 맞나라고 고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기 힘든 일이다. 확 줄여서 얘기하면 얘는 스포츠야. 얘는 스포츠가 아니야. 라고 데피니션을 뭐할수 있는 디바이즈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쉬운 일은 아니야. 그래서 얘가 그렇다면 방금 한 해석이 잘 어울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is가 이 문장 전체의 동사가 맞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만 길어봤자 is이 되려면 명령문 꼬라지로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검토해 보는 건 상대적으로 힘든 일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시간 풀어줬는데 선생님 그 문제 틀렸어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 있죠. 얘는 뭐 이거 딱 봐도 여기 제목이 to 부정사 혹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want는 누구처럼 이 얘기야, 여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want 정도도 쭉 있네. want to do.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아, 너무 많아요. 외우기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7번씩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want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애들, 요령이 없는 애들. agree, choose, decide, expect, hope, mean, offer. 얘들은 to do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agree to do, choose to do, decide to do, expect to do, hope to do, mean to do, offer to do, promise to do, refuse to do, want to do.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뭐 표정을 좀 그리시든지. 기대하면 표정이 이럴 거 아니야. 바람이 이럴 거 아니야. 됐습니까? 얘만 표정이 별로 안 좋네. 거절하다. 됐습니까? Refuse to do. Want to do. 원하면서 표정이 이럴 거 아니야. 됐습니까? Mean to do는 mean은 대절 좋아해. 근데 mean to do 하면 mean을 지금 요거 to 부정 mean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무슨 뜻이 되냐면 mean to do는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Intend to do도 돼. Mean to do는 뭐뭐 하길 의도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그래서 뭐 mean to do 많이 쓰이는 건 발발봐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 많이 쓰여. I didn't mean to do that. 이런 식으로 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미안해요. I didn't mean to do that. I didn't mean to step on your foot. 뭐 이런 식으로. mean의 뜻도 이제 좀 mean의 좀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하도 mean의 뜻이 의미하다, 뜻하다 이렇게만 익혀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거든. 원래 의도하다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고요. 이 중에 뜻 모르는 거 있나? offer 제공하다, 제안하다. 그 다음에 이제 doing만 좋아하는 거. Admit doing, appreciate doing, avoid doing, consider doing, deny doing, enjoy doing, escape doing, finish doing, mind doing, postpone doing, stop doing, can't help doing, can't stand doing. 자, 내가 한 번이라도 했던 거, 한적 있는 거. 얘 했고, 얘 했고, 얘 했고, 얘 했고, 얘는 당연히 했고,
예, 꼭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고, 이거 제가 한적 있고요. 그다음에 얘도 했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뭐 얘는 중3 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뭐그뭐 여기에 뭐 프랙티스 뭐 이런 거 빠졌네. 프랙티스 투잉 뭐. 그래 뭐 엄마가 야 얘랑 결혼해라. 발냄새가 지독하지만 뭐 돈이 많다. 그래갖고 뭐 아빠 양말 가지고 왔고 뭐 연습 프랙티스 미팅이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그거야. 됐습니까? 어드밋 뭐하다? 인정하다. 됐습니까? 이건 그 농담 같은 문법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 내가 이제 친구들이 야너그 발냄새 지독한 사람 만난다며? 그랬더니 내가 일단 디나이했어. 디나이 미팅이 뭐하다? 부인하다. 아니다. 됐습니까? 만난 걸 부인했는데 친구들이 막 내가 데이트하는 장면 사진 찍어갖고 막 보여주니까 뭐할 수밖에 없어. 어드밋 미팅임. 인정할 수밖에 없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보이드는 그 농담 같은 설명에서 막그 뭐야 뭐처뭐뭐 하여튼 뭐뭐 발냄새는 지독하지만 뭐뭐 하도 잘 사주니까 이제 막그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인조이 미팅임 하게 됐다 그랬죠. 근데 이제 몸에서 막 뭐가 막뭐 피부병이 막 생기니까 이제 어보이드 미팅임. 어보이드 뭐 하다? 피하다. 그니까 컨시더는 뭐 엄마가 뭐 사진 갖다 줬을 때 만날까 말까 고민할 때 컨시더 미팅임. 고민하다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포스트폰. 포스트폰은 이것도 얘기한 적 있는데요. 포스트폰 미팅임 하면서 이제 첫 만남 약속을 잡았어. 첫 만남 약속을 잡았는데 아막 고민돼가지고 그래서 포스트폰 뭐하다? 미루다. 그니까 포스트폰 미팅임. 뭐 하는 것을 미루다. 그 다음에 can't help. can't help는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온다 했었어.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이러면서 can't help doing 하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너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이렇게 쓴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stand의 뜻을 서다란 뜻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어. stand는 참다란 뜻도 있어. can't stand do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지금 스탑만 escape doing. escape는 원래 볼뭐 escape the room 이런 식으로 뒤에 그냥 뭐 일반적인 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escape 뒤에 동사가 ing 형태로 오면 escape의 기본적인 뜻이 탈출하다니까. 동작을 탈출하다잖아. 그러면 뭐뭐더 이상 뭘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escape doing 하면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뭐 escape smoking 하면 담배 피는 것을 탈출했다. 아 담배 끊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 뜻이 이제 quit하고 같고요. 이 형태 뒤에 ing가 왔을 때 escape에서는 quit하고 같고요. quit도 doing만 좋아하는 녀석이야. quit doing 뭐뭐 하는 것을 때려치다. 그다음에 내가 이제 스탑만 설명 안 하고 있지. 자, 스탑은 뭐 우리가 중학교 때도 몇번 얘기한 적 있어. 스탑은 누구처럼 했을 때 니들이 자꾸 뭐 뒤에 이것도 올수 있고요. 이것도 올수 있던데요. 내가 이렇게 스탑 뒤에 이렇게 생긴 거 오는 거 봤는데요. 그러면 스탑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녀석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 도대체 여기 왜 있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스탑은 어떤 행동을 그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뜻일 때는 얘가 안만 길어봤자 is 되고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는 이 형태 ing 형태가 무슨 뭐 문장에 뭐로 쓰온 거다? 목적어로서 온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탑은 목적어로서 이 형태를 가진다 그랬어. 근데 stop 뒤에 to do가 오면 여기에 뭘쓸수 있는 to do다? in order to do를 쓸수 있다 그랬어. 그럼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 왜 가던 길 멈췄니?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얘는 목적으로서 온게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stop은 목적으로서 동명사를 가지는 동사 자리에다 있는 겁니다. quit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quit은 그러니까 퀵을 가지고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 하여튼 스탑을 가지고 스탑 뒤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어떤 애들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냐. 스탑 뒤엔 두잉만 온다. 투두는 못 온다. 그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크게 얘기하면 전부 다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안만 길어봤자 is인 거에 대한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오든 상관없는 애들입니다. 투두가 오든 뭐 많이 봤던 친구들 여기 중학교 때 봤던 친구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걸로는 네? 이 종족이 왜 다 빠졌지? 라이크랑 러브랑 헤이트도 그렇다고 배웠죠.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뭐가 와도 상관없는 거. 예, 그 다음에 시즈는 의미는 스탑하고 같아. 중단하다는 뜻이야, 시즈. 의미는 스탑, 퀵 스탑과 의미는 똑같습니다. 문법적으로 얘는 다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an't bear, can't stand하고 의미는 같습니다. 둘 못 참겠다는 뜻입니다. can't bear. bear가 이제 곰 말고 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뭐 새끼를 낳다라는 뜻도 있고요. 참다라는 뜻도 있고요. 새끼 낳으려 그러면 뭐잘 참아야 되겠죠. intend, 뭐, intend, 의도하다입니다. intend, 의도하다. 의도하다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자, 민도 의도하다였죠? 난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민은 투두만, 인텐드는 인텐드 투두 인텐두잉.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인터러스트 레이시 이제 인터러스트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뜻으로 쓰인 거고 얘는 이자라는 뜻입니다. 이자. 그리고 레이스는 비율, 율. 이자율입니다. 인터러스트 레이트.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거 하면 뭐 이자율이 계속 간다 뭐 하는 것을 떨어지는 것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봤던 거죠? 이거 그쵸?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be determined to do they are determined to continue walking 그들은 굳건히 뭐 하려고 한다? 일하는 것을 계속 하려고 한다 계속 우리 꼭 일할 겁니다 when they reach retirement age 그들이 어디에 도달했을 때 은퇴 연령에 도달했을 때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도 아씨 일 계속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랑 이거 뭐 목적으로 쓰이는 줄 안만 길어봤자 it 할 수 있는 건 똑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명사도 되고 뭐 만드는 대신인데 요건 요렇게 관로 해줘야 되겠죠. 얘는 다른 대사고 날 생각할 수 있었고요. 이거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간접 의문이고 인지 아닌지 아무튼 알고 싶어 그것이 재미있을지 아닐지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복습하면서 마무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을 네가 한번 미리 풀어봐. 여기 있는 것들 됐습니까? 미리 풀어보고 그럼 제가 한번 봐주면 귀찮은가? 학교에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주지? 답지도 가지고 있나 니들이 아니면 학교에 내나?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럼 한번 보세요. 보고 나서. 네. 그리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네.